안녕하세요, 레몬홍이입니다. 이번에 질문은 여름에도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 이런 거 전혀 안 바르시나요? 라고 물어보세요. 전혀 안 발라요. 잠깐 사진 보여드릴게요. 사진 보셨죠? 모자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양산을 쓰고 다닙니다. 대신에 가을이나 여름 제외하고 좀 선선한 봄이나 가을, 겨울에는 그냥 이렇게 손으로 정도 가리고 웬만한 햇빛을 좀 피해 다녀요. 그렇다고 해서 비타민 D를 섭취를 이렇게 합성을 해야 되니까 웬만하면은 모자는 여기 머리가 좀 뚫린 데 있잖아요. 머리 이렇게만 캘수 있는 캡으로. 그래서 머리는 햇빛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비타민 D를 섭취를 해야 뼈가 튼튼합니다. 그래서 뚫린 모자를 사용을 하고 있고, 양산을 썼을 때는 정말 자외선이 너무너무 심했을 때 있잖아요. 양산을 써도 어떻게 해서든 햇빛이 손이고 발이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는 옷도 가볍잖아요. 그 몸으로 쓰이기 때문에 양산을 그때는 꼭 쓰고 있어요. 그다음에 좀 선선할 때는 안 하고 있고요. 여름에는 꼭 선크림 같은 경우에도 화학 성분이 몸에 안 맞으실 수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저처럼 모자나 양산 같은 거를 사용하시는 게 좋으세요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